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후성입니다. 후성, 어제 매수하고 싶으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올라가면서 잡지 못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. 과연 오늘 후성,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 매수 찬스를 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일단은 2차전지 소재 업체로 재평가받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한 분은 더 후성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. 이 전해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후성,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라고 한 분은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후성,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후성을 볼 텐데 오늘 뭐 후성을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서 다루겠다라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아, 어제 후성 샀어야 되는데 예, 참 타이밍 놓쳤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. 그만큼 후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자, 왜 이렇게 어제 급등 나오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는 겁니까? 어떤 분이 먼저 길건우 해보실게요. 먼저 오늘은 접니까? 네. 뭐 이제 지금 이제 8일 날 적에 돼 있잖아요. 이제 수소기업 협의체가 네. 이제 출범 앞두고 뭐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테마가 돌아가면서 이제 다 올라가는 그러니까요.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에 대한 뭐 수혜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범현대가라고 후성이 조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창업주 회장의 모친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여동생입니다. 뭐 이런 관계도 조금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냉매, 2차 전지 소재, 그 다음에 반도체 특수가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6불화 인산 리튬, 너무 어렵네요. 이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전해액에 들어가는 전해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면 네 가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. 양극재, 음극재, 분리막, 전해질. 근데 양극재나 음극재나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뭐 소재가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. 근데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뭐 7월 대비하면 12%까지 올랐는데 요거를 뭐 톤당 한 5만 달러로 계산한다고 하면 뭐 매출이 한 1,200억에서 3,000억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3분기 때 호실적이 기대되고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고요.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업계 자체가 굉장히 지금 힘들다는 거. 그다음에 증설을 하더라도 최소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거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전망을 해 보면 2022년까지는 이 가격이 조금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거거든요. 그렇다라고 하면 후성이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도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길건우 FC께서는 이 후성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. 최근 이번 주에 뭐 수소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친환경 테마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후성의 타이밍이 왔고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은 또 후성 어떤 상승 모멘텀 더 있다고 보세요? 네, 괜찮은데 잘 못 올랐던 대표적인 종목이죠. 그런데 어제 한 번에 부각받다 보니까 주가가 시원하게 올랐는데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껄껄껄 이제 어제 살 걸. 네, 좀 예. 네, 저는 비웃으시는 줄 알았잖아요. 아, 예. 죄송합니다.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. 예. 못 샀습니다. 네. 네, 근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앞서 팀장님 얘기 잘 해 주셨듯이 지금 부각받는 게 2차 전지 전해질 소재죠. 이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는데 또 하나 국내 배터리사들과 같이 또 진출하는 게 후성 폴란드 유한 회사를 설립하면서 예, 그쪽으로 또 동유럽 쪽에 강화를 시키는 이런 변화도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원래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이쪽에서도 강점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미세화나 3D 공정 도입이 됐었을 때 수혜를 받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와 함께 또 추가적인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을 대부분 상향시켰습니다. 이런 주된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을 한 380억대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수치만 보게 되면 1293%. 그러니까 즉 작년을 좋네요. 좀 못했던 부분들이죠.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게 2차 전지와 반도체 이 두 축이
모두 다 실적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. 네. 그럼 비슷한 소재 업체랑 비교해 봤을 때 주가가 비싸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SK 머티리얼즈나 한솔 케미칼 게다가 또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과 대비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1조 6천억인데 네.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순이익을 한 500억대 이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상한 순이익 대비해서 PR 한 30배 정도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다라는 시각들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제 움직임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후성이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23% 거의 24%까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해질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종에서도 일단은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.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자, 어제 놓치셨던 분들 오늘 한번 기회를 한번 잘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두 분 모두 주셨습니다. 후성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